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수투의 미분 가능하다라는,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함수다라는 뜻인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수투에서 강의를 했어요. 개념 에센스에서. 선생님이 매년 수투에서 개념 에센스를 통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강의하고 나면 찍는 캐스트예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건데, 예측 가능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한 점, 과거에서부터 나의 성적의 변화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 나는 지금 이 시점에, 현재에 요 점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후 어떤 성적 변화를 겪게 될까 궁금하면 좌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지점에서의 좌접선과 우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좌접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접선의 기울기, 즉 좌측 곡선이 타고 들어온 접선과 똑같은 접선이 우측에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이 접선이라는 게 사실은 접선이 아니잖아. 미분 계수라고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의 정의가 요 현재라는 한 포인트에 붙어 있는 점의 접선이 아니라 그 점과 아주 가까운 0 플러스만큼, 현이라고 할 만큼 떨어져 있진 않은데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즉 0 플러스, 그 뭐라 그래? dx, 0 플러스만큼 지금 현재라는 이 시점과 거의 같아 보이는, 사실은 여전히 떨어져 있는, 한없이 다가가는, 두 시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어떤 실수값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바로 옆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두 점 사이의 현은 접선이라 쳐. 그게 접선이야. 마치 한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처럼 여전히 두 점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나의 성적은 좌접선과 똑같은 우접선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 접선 위에, 사실은 접선이 요 현재인 한 시점에 접하는 선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함수 위에 두 점, 현재와 바로 직후 두 점을 이은 현이니까 분명 그 다음 나의 점수는 이 노랑 접선 위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접선이 사실은 왼쪽 접선과 같고, 나의 미래는 왼쪽에서 헤오든 것 같이 올라갈 거고, 그 접선 위에 한 점이 내일의 나의 성적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우리의 분석 대상이고 중요한 함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로 나아갈 거다. 예측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저 노랑 접선 위의 바로 옆에 또 다른 한 점이 이 다음 내가 찍게 될 나의 실력, 나의 성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잖아. 자, 이러한 미분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를 설명하고 나면 꼭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캐스트의 내용인데,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 그럼 당연히 노력한 만큼 실력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 노력해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저게 오늘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0 플러스, 즉 dy 정도의 간격이기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나요. 티가. 아,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졌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티가 안 나. 비슷한 것 같아, 어제랑. 문제를 풀어도 또 똑같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 아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까?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겠지. 그 0 플러스라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나의 실력이 순간 변화율을 타고 살짝쿵 올라간 것이 체감이 되지 않아. 원래 0 플러스 간격은 인간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아니야. 순간 변화율의 순간은 극히 짧은 두 지점 사이라 인간이 봤을 땐 한 점처럼 보이는 두 점.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 순간 변화율의 정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야. 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느껴지지가 않아. 하지만 분명히 올라가 있어. 그래서 내일 하루 또 그다음
그 다음 나의 노력으로 또 접선을 타고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의 변화율의 평균값이, 즉 수능날, 마지막에 수능날 나는 반드시 순간 변화를 타고 저기 가 있을 거거든. 그 순간 변화율의 평균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은 전체에 대한 변화율, 지금부터 수능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 안에 있는 매 순간의 나의 노력을 반영한 전체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평균이라는 전체를 대표하는 값을 써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아, 결국은 바뀌겠구나. 0 플러스 0 플러스 움직여가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나의 노력은 전혀 티가 안 나고 나한테 느껴지지가 않지만 결국은 순간 변화율을 벗어나는 평균 변화율은 나올 수가 없다. 저건 마치 우리 반 평균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학생이 다 50점이야. 그럼 평균은 무조건 50점이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55점이 있어? 반드시 평균은 올라가. 하나하나가 전체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수능날에 여러분들의 평균 변화율이 되어서 저 위에 갖다 놓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약간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하루하루 뭐가 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옆에 있는 어느 타인은 오늘 좀 여유롭게 노는 것 같아. 노는 것 같아. 좀 이 좌접선처럼 이런 내려가겠지. 오늘만 놀겠어. 내일도 놀겠죠. 미운 가능한 인간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럼 계속 내려가겠죠. 이렇게 순간순간순간 변화를 타고 가겠지.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안에서는 나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쟤는 노는데도 계속 나랑 비슷해. 열심히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놀아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면 큰일 나. 결국은 그 순간 변화를 타고 내려간다. 그 하루하루의 노력에 의해 반드시 실력은 떨어질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좋겠는데 어쨌든 평균 변화율 수능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 여기 와 있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수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순간 변화율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 늘 말하는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그 진리를 봤으니까 책에서 봤으니까 순간 변화율 값만큼 평균이 나온다는 걸 공부했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이 반드시 나를 갖다 놓을 거다. 정말 믿을 게 없으면 수학을 믿으면 되잖아. 그치? 네. 자, 요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일주일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화이팅. 네, 최고예요.